안녕하세요. 다양한 콘텐츠를 먹기 좋게 요리해주는 북렌즈 문화 레스토랑입니다. 이번 편은 저 팟캐스트의 천재 부기가 접수했습니다. 자, 그럼 다 같이 방송 시작해보겠습니다. 자기소개 하면 안 돼요? 자기소개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웹툰을 좋아하고 오늘은 책 방송으로까지 진출한 부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몸에 좋은 몸짱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김웅 검사, 김웅 작가님의 검사 내전을 다루려고 합니다. 우선 재료 확인부터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우선 김웅 검사님은 1970년생이세요. 실제로 강연에서 봤는데 굉장히 귀염상이시고, 생각보다 나이가 좀 있으시네요. 그렇죠. 생각보다, 네. 이 나이를 알기 전에는 더 젊게 느껴질 정도로 약간 개구쟁이 느낌도 있으시고, 책에 있는 그 문체처럼 약간의 유머러스함도 같이 있으셨는데, 나이는 1970년생이시더라고요. 그 실제로 지금 이제 검사를 하고 있으시고, 작품에서처럼 생활형 검사의 타이틀로 다양한 업무를 이제 하고 있으십니다. 네. 근데 부기님은 검사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검사하면요? 뭔가 좀 딱딱한 이미지에, 되게 딱딱하고, 좀 날카로울 것 같고, 좀 무서울 것 같고, 공부 많이 하셨을 것 같고, 그런 이미지. 한번 잡혀갔던 것 같은데. 과거를 묻지 마세요.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네. 저도 검사하면 떠오르는 건 약간 내부자들. 아, 맞아요. 그리고 부정부패 이제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약간 더 생각이 킹. 들죠? 네. 그리고 막 되게 정치권 관련되고, 이렇게 되게 막 잡아넣을 것 같고, 맞아요. 이런 느낌의 큰 그림을 그리는 그런 검사의 느낌 많이 있다면, 여기서의 검사님은 거의 사실 형사랑 구분이 잘안될 정도로 되게 작은 일부터 몸소 맡으시는, 또막 이렇게 부서가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거기서 맞아요. 이제 그때 몸담으시면서 뭐 사기부터 해서 다양한 어떻게 보면 조금 소소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겪으시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많은 사건을 책에서 다뤄 주셨는데, 그만큼 이제 생활형 검사란 타이틀이 잘 어울리시는 분이고요. 네, 맞아요. 뭐 약간 동네 파출소 그런 분 그쵸. 같은 느낌이에요. 맞아. 책을 읽으면. 예. 정말 형사 느낌 날 정도로 막 그런 다양한 일을 맡으셨고, 그래서 약간 작품 외적으로 재미있었던 건이 작품의 제목이 정해지는 과정. 그때 어떤가요? 강연 때 네. 말씀해 주신 거. 그래서 후보가 이제 검사전, 아, 검사 연, 검사전. 약간 흥부전, 아. 홍길동전 같이 검사전도 후보에 있었다 그러고, 나도 검사다. 아, 나도 검사다. 막 이런 후보 있었고, 그 이제 출판사에서 열심히 이제 고민을 하고, 그 결과 검사 외전이랑 영화와는 조금 다르게 정말 검사의 내부적인 이야기를 다룬다. 검사 외전에서의 영화는 검사가 좀더 검사답지 않은 다양한 사건에 휘말리고 일을 하는 거라면, 정말 검사 내적으로 충실한 그런 밀착형 그런 이야기를 다룬다는 검사 내전의 이제 의미로 그 제목을 들고 왔을 때, 이 작가님이 딱 그냥 검사 내전이란 말 듣고 나서 검사끼리 싸우나? 약간 종교 아, 그러게요. 내전 지역 이런 거 생각나네요. 종교 내전하듯이 검사끼리 싸우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하는데, 근데 검사 외전에서 조금 따온 검사 내전이란 제목이 지금 정해진 배경도 되게 강연 때 재밌게 들었던 것 아, 강동원이 생각나네요, 갑자기. 같아요. 그렇죠. 네. 강동원이 나오는 영화죠. 네. 그래서 이 작가님 원래 뭐 강연 때 말씀하신 건 책도 원래 좋아하시고, 약간 유머도 좋아하시고, 작품에 나오듯이 약간 또라이 기질도 있어서 반항도 잘 하시고, 약간 이건 공무원이라 할수 있는 거기도 한데, 잘 이제 계기시고, 그런 느낌이 물씬 풍기는 작품에서의 그 모습이 작가님 강연에서도 잘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품 외적으로는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료 손질. 그래서 작품 내적인 이야기를
북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웹툰 방송을 잘 하다 보니까 책 방송까지 원장님이 섭외를 해주셔서 책 방송까지 하게 됐네요. 사설이 길어요. 네. 빠르게 내적인 이야기 해주세요. 네, 그러면 저는 책에 대한 내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저도 강연을 같이 들었는데요. 이제 검사인 김웅 작가님이 이제 그 검사님께서 검사보단 작가로 요즘에 또 듣는 게 좋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작가님이 조사부로 오면서 겪은 사기꾼과 사기 유형 이야기, 그리고 검사로서의 생각, 법의 본질 등에 대해서 정리한 얘기가 책의 내용이라고 할수 있어요. 총 4장으로 돼 있는데요. 제가 그냥 빨리 짧게 한 장씩 소개를 해볼게요. 먼저 1장은 사기공화국 풍경이에요. 여기서 다양한 사기꾼들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장이 제일 재밌었습니다. 이 작기. 네네. 먼저 여기서 나오는 사기꾼들은 세제를 입에 넣고 기절한 척하는 연기력 백단 할머니. 그리고 이 할머니는 거래업체를 물품 속여가지고 외상구매하고 땡처리하는 그런 사기꾼이었고요. 그리고 몇 번씩 교통사고 당하면서도 기적적으로 완치하는 보험 사기꾼. 뭐 매출을 속여서 가게를 매매하는 프랜차이즈 사기꾼 등 다양한 사기의 종류가 나옵니다. 제가 이 장을 제일 좋아했던 거는 사실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다 보니까 좀 몰입이 되고요. 또 하나는 뛰어난 드립력이에요. 이제 보험 사기꾼은 계속 다치는데 이제 환생하니까 울버린으로 묘사를 하고 원두 1g으로 커피 한 잔을 뽑는 프랜차이즈 사기꾼은 세계 커피의 신이다라는 식으로 묘사를 합니다. 이런 드립력이 좀 일장의 재미라고 할수 있고요. 맞아요. 똑같은 그냥 사건을 그대로 다루면 다큐인데 네. 이분은 정말 유머러스한 비유와 그런 말빨로 좀 재밌게 해주셔서 좋았어요, 저도. 네, 맞습니다. 그래서 1장은 이런 사기꾼들의 이야기고요. 두 번째 장은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여기선 검사가 만난 다양한 사람들 나오는데요. 제 가해자뿐만이 아니라 법원 앞에서 장기간 1인 시위를 하던 사람.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회사에서 판매하는 공기청정기가 폐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서 이걸 시위하던 거였어요. 그리고 고소를 많이 하던 고소왕 이야기, 뭐 노름판을 전전하던 박여사 이야기,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 장에서는 피해자랑 가해자를 이분법으로 나누는 게 아니고 그들의 이면이랑 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연,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인간의 좀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여기 부제인 이 사람 공부, 세상 공부가 잘 담겨 있는 그런 장이기도 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은 검사의 사생활입니다. 여기서는 아까 뭐 본장님께서 또라이라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김웅 검사의 이제 그런 검사로서의 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자기의 상사가 술자리에 자기를 부르자 끝까지 안 나가고 나중에 상사한테 나도 이제 상사를 불러도 되냐 이런 식으로 막 개겼던 이야기, 뭐 일반 직장인은 절대 실천할 수 없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런 것처럼 생활하면서 느낀 수사 방법, 뭐책 읽기에 대한 이야기, 자기가 강연을 가면서 느꼈던 이야기, 이런 좀 사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장은 법의 본질이라는 장인데요. 여기서는 인공지능 수사에 대한 생각, 뭐 재판 청구에 대한 생각, 형사 처벌을 너무 사람들이 만능주의로 생각하는 걸 경계해야 된다는 것, 이런 무조건 법으로 해결하는 걸 경계하자 이런 얘기처럼 법에 대한 좀 다양한 시각이랑 자기의 생각을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 여기서 약간 되게 전문성이 느껴졌는데 어떤 분들은 이 뒷부분을 읽기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앞에 거에 있는 네. 에세이와는 조금 다른 딱딱한 느낌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장은 좀 재밌게 읽었고, 세 번째, 네 번째 장은 조금 사생활이면서 법의 본질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약간, 네, 첫 번째, 두 번째 장보다는 조금 재미가 좀 덜했었어요. 그래도 요즘 사실 되게 사법부에 대한 불신, 특히 네. 지금 막 대법관부터 해가지고 많은 뭐 판사 비리부터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터져 나오는 와중에 이렇게 나름 자기 소신을, 법에 대한 소신을 꺼내는 것도 뭔가 시대적으로 잘 맞아떨어져서 정말 약간 강단 있는 느낌을 보여주기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장으로 나눠서 소개한 거는 사실 애매하긴 한데, 전체적인 이야기가 검사가 만난 사기와 범죄 유형, 그리고 자신의 검사 생활에 대한 생각과 법에 대한 생각, 이런 이야기로 나뉘어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소개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품 내용은 기본적으로는 검사님의 약간 에세이 형식의 되게 많은 나름 인용과 근거, 다양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들 이게 고루 담겨 있어서
편한 게 보면 그냥 에세이지만 또그 사건이 이런 것들이 대충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다이나믹한 경험들이 있어서 또 얻는 것도 많았던 것 같아요. 다음은 우리가 실제 요리 시간, 작품에 네. 대한 토론을 같이 해볼 건데요. 우선 전체적으로 작품 어떻게 보셨는지, 부기님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봤는지요? 우선은 저는 되게 그 드립의 형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사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제가 다가갈 수 없을 것 같은 이미지였어요. 아니요, 자주 만날 것 같아요. 자주 소환당할 것 같이 생겼어요. 제가 생김새 그런 걸 얘기하시는 건 조금 너무 인신공격인 것 같고요. 어쨌든 검사의 이미지가 전 되게 딱딱한 것도 같고 뭔가 너무 해박하게 많이 알고 있어서 다가가기 좀 힘든 이미지이기도 하고 하여튼 저와 굉장히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는 이미지라고 생각했는데 생활형 검사라는 게 주로 사기꾼들이나 저희가 일상에서 볼수 있는 생활형 범죄 같은 걸 다루는 거다 보니까 읽으면서 되게 공감도 많이 가고 되게 친숙하게 느껴져서 재밌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작가님의 드립력에 굉장히 앞장에서 굉장히 많이 재미를 느끼면서 읽었던 작품이었습니다. 저도 그런 되게 말장난, 이렇게 언어유희 그런 드립을 되게 좋아해서 저딱 읽고 나서 2018년 올해 제 후보다. 제 나름의 기준에서 무슨 후보죠? 무슨 후보죠? 제가 매번 그냥 한 1년 다 하고 나서 3권을 뽑는데 그냥 3권 안에 들어갈 비소설 부분에서 유력한 후보다라는 생각이 딱들 얼마 안 남았네요. 정도로, 그쵸?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항상 연말쯤에, 연말에 작품하면 그 상이 수상할 확률이 되게 높잖아요. 그쵸. 되게 그런 의미에서인가요? 제가 원래 소설은 후보가 되게 많았는데, 비소설 중에서는, 되게 거의 압도적으로. 김웅 작가님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진짜 제 인생의 큰 후회 중에 하나로 남을 게, 내가 김훈 작가님 그 강연회에서 사진을 찍었을 때, 네. 사진도 네, 찍으셨어요? 사진 찍었을 때, 내 책도 김훈 작가님을 드리고, 김훈 작가님을 그 책을 들게 하고 나서, 같이 사진을 찍었으면 평생 프로필을 했을 텐데 이제 김훈 작가님 책을 제가 사기만 하고 제 책을 드리지 못한 게 한이 됩니다. 정말 엄청난 사적 이익 같은 걸 생각하고 강연을 가셨네요. 아니 그 생각을 뒤늦게 하고 나서 서로 맞잡고 있었으면 저도 선물을 드리고 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제가 이거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하긴 했는데, 제가 이 책에서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인간의 욕심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정말 문장님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셨네요. 이 아니, 책을 읽었는데. 정말 좋은 하나의 그림이 나올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네. 있어서 평생 한이 되고요. 정말 우선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네요. 자연스럽게 인상 깊었던 부분을 나눠볼까요? 네.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한 김에 계속해서 그 몸장님의 욕심에 힘입어 얘기를 해보자면 63페이지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논리와 이성의 천적은 부조리가 아니라 욕심이다. 네. 아쉽게도 우리의 주성분은 욕심, 욕망, 욕정이다. 우리는 욕심이라는 거친 바다 위를 구멍 뚫린 합리라는 배를 타고 가는 불안한 존재들이다. 마땅히 쉼없이 구멍을 메우고 차오르는 욕심을 퍼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사기 당하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제 목사님 얘기가 나오면서 이 부분이 나왔는데요. 이제 목사님이 약간 건물 사기 같은 걸 당하는 그런 내용에서 나온 부분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사기라는 게 정말 사람들이 멍청해서 당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멍청해서 당할 것 같고, 뭐그 사람이 아니면 정말 말빨이 뛰어나서 당할 것 같지만 사기꾼들이 사실은 그런 게 아니고, 자기 욕심에 자기가 넘어간다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저는 사기는 이래서 당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나도 이렇게 몸장님처럼 욕심 부리지 않고 항상 이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제 늘 쉼없이 구멍을 메우고 차오르는 욕심을 퍼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그 부분 되게 좋아해요. 네. 저 되게 좋아하는데, 전 약간 주고 싶은 욕심이라서, 주고 싶은 저의 마음과 애정에 대한 욕심이라서, 프로필에 대한 욕심 제가 아닌가요? 같은 걸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저도 항상, 뭐지? 우리가 뭔가를
이제 바라니까 거기서 이제 잃는 것도 있고 얻는 것도 있는데, 얻는 것만 생각하다 보면 잃는 거에 대한 타격이 더 크고 이러잖아요. 네. 그런 거에서 아, 저도 욕심이 문제다라는 부분은 저도 밑줄을 치고 되게 좋아했고요. 저는 또 하나 더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술을 잘못 먹는데 잘 드시게 생겼는데. 근데 이 김훈 작가님도 술을 막 그렇게 잘 드시진 아, 않는다고 제가 네. 감겼는데, 그 검사들의 그런 환경에서 술을 많이 먹고 이런 문화가 있는데, 이제 선배분이 김훈 검사님께 의지가 부족하다, 그 의지의 문제다, 의지. 술도 먹으면 는다 이런 말 항상 술못 먹는 사람들이 듣는 말인데, 네. 그렇게 하면 공격을 당하시고 약간 벼르고 있다가, 김웅 검사님이 등산을 잘하셔가지고 원래 약간 체력이 또 이제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 행사 코스를 짜게 돼서 등산 코스를, 굉장히 힘든 코스를 짜고 이제 그 같이 이제 가면서, 그때 술이 의지의 문제라고 했던 그 선배분이 되게 체력이 떨어져서 막 헉헉대고 막 누가 짰냐고 막 이러니까, 그때 김웅 검사님이 의지의 정말 문제다라고 무서운 후배예요. 벼르고 있다가 그걸 딱그 순간에 맞받쳤을 때 엄청 사이다 같고 되게 재밌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끝나면 그냥 하나의 에피소드인데, 거기에 되게 이제 에세이로서 되게 명문장을 이제 하나 붙여주셔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읽어드릴게요. 네. 242페이지인데, 당연히 술은 의지로 마시는 것이 아니다. 사실 의지로 되는 것은 거의 없다. 의지란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서 예외적으로만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고, 대부분은 여러 가지 여건이 되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채 자신의 우연한 행운을 마치 노력의 대가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 동원하는 말이다. 저는 간이 별로 좋지 않아서 술 먹으면 잠도 오고 속도 빨리 개원해야 되고 이러는데, 어떻게 운 좋게 좋은 간을 타고난 사람이 의지의 문제라고 이제 막 나발나발 거리면 약간 이해가 안 되곤 했었는데, 여기서 딱 그거를 잘 짚어주셔서 굉장히 공감하고 인상 네. 깊었습니다. 그러게 정말 반꼰대스러운 얘기네요. 그러니까 의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의지라고 말하는 게 행운으로, 우연한 행운으로 타고났다는 거잖아요. 그런 면이 이제 예.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거죠. 지금 부기님처럼 막 간이 엄청 좋아가지고 주량의 끝에 모르는 분과 조금만 먹어도 지금 이렇게 잠을 자야 되는 괴소문을 내시면 안 돼요. 조금만 문장님, 먹어도 졸린 저랑 괴소문을 네. 내지 마시면 안 돼. 내시면 안 됩니다. 저도 진짜 선배 대학교 때 보면은 막 먹으면 는다, 이게 의지의 문제다, 네가 어떻게 잘수 있냐 막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먹으면 진짜 졸리거든요. 제가 한번 의지를 그때 한번 가르쳐 그때 이거를 이제 알아서 다음부터 그런 말이 있으면 이 문장을 딱 써먹을 수 있을 것 주시겠습니다. 아, 근데 사실 알아도 이렇게 말을 써먹기 쉽진 않은데, 정말 이 복수를 하신 김웅 검사님도 정말 대단한 것 같고, 네. 검사 조직도 참 재밌는 것 같더라고요. 이 책을 읽어보니까. 그쵸. 또뭐 있으신가요? 인상 깊었던 거? 인상 깊었던 거요. 일단, 전반적으로 재미있게 보는 부분도 있는데, 그 모든 걸 법으로만 해결하지 말라는 게 이제 검사님이 얘기한 부분도 저는 좀 재밌었고, 또 사기꾼들이나 이제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개개인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저는 또 하나 얘기를 하자면, 270페이지에 무쇠 솥이 검다고 밥까지 검은 것은 아니다. 그러니 사람에 대해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어느 구름에 비 들었는지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아마 이 검사님께서 대학교 시절에 만난 노숙자인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를 한 건데, 이걸 보면서 이런 사기 유형이나 아니면 다양한 사람들의 얘기하는 것도 되게 이 말이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 인간을 함부로 평가를 하면 안 되겠다. 이런 관점에서 되게 저는 이 문장에 공감이 갔습니다. 저도 딱 거기서 조금 나오면 나오는 건데, 이걸 74페이지인데, 우리가 막, 야, 법대로 해, 법대로! 막 이런 말 많이 하는데, 그걸 딱 꼬집어 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법대로 하자는 말은 매우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도발이다. 법대로 하자는 것은 상대방과의 공존과 상생은 개뿔, 널 반드시 박멸시키겠다는 말의 우회적인 표현이기도 하다. 이런 드립이 너무 글참 좋죠? 잘 쓰시는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법에 의한 분쟁 해결은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기보다
새로운 분쟁과 갈등을 낳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법대로 해라는 말을 최대한 하지 말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 나라에서 많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말이 법대로 해. 그리고 막 고소해. 그리고 너 나이 몇 살이야. 이런 게 정형화된 말이 사실은 정말 폭력적인 말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사실 우리가 뭐 되게 옳고 그름을 막 이렇게 명백히 이제 가려서 되는 것보다는 그냥 그 상황을 서로 잘 넘기면 더 그게 융통성 있고 유연하고 좋게 될 때가 있는데 네. 이제 그게 쉽지 않죠. 그때 감정이 상하고 이러면 누군가 증명해 줬으면 좋겠고 막 솔로몬한테 가고 막 신탁에 가가지고 물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사람 사는 게 그렇게 깔끔하지 않잖아요. 여러 개 네. 복합적이다 보니까 그런 거를 이제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넵. 이어서 우리가 준비한 질문 하나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법의 의미는? 어렵네요. 그래서 먼저 대답해 주세요. 되게 어렵다. 작가님도 되게 뭐 이렇게 검사님의 역할로서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법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러니까 되게 의외로 이 검사님은 되게 법을 그렇게 좋게 보지 않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법은 되게 뭐 가해자를 위한 거라고 아예 정말 대놓고 말씀을 이제 담으시기도 하고 법이 우리를 지켜주거나 뭔가 문제를 해결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지 말라라는 말도 이제 하시고 그런 거 에세이 담겨 있는데 그럼 법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내가 생각했을 때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에세이랑 다른 이제 검사님이 쓴 에세이로서 법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없어야 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끔 해요. 없어야 되는 것이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법 없이 산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법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굳이 이제 법이 있어야 되나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 살다 보면은 그런 최소한의 뭔가 윤리나 도덕에 대해서도 많이 어긋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건 필요한 건데 궁극적으로는 법 없이 이제 세상이 돌아가는 거를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진짜 약간 회의주의적인 성향이 있어서 뭔가 옳고 그르다고 막 이렇게 구분하고 싶고 나누고 싶고 막 그런 것 자체를 좋아하지 않는데 사실 변호사, 검사 뭐 이런 제도 자체도 보면 그 인간끼리 이제 서로 증거를 찾고 막 증명하고 논리적으로 막 하고 이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자체 존재 자체도 원래 불완전함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라서 법 자체도 우리를 막 제도적으로 구원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계속 변한다는 입장에서 변하다가 결국은 흐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더 명백해지지 않고 모든 걸 대화와 상호 협의로 돼야 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독서 토론을 열심히 해서 그런 상호 협의와 대화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변호사나 막 기승전 검사 필요하지 독서인가요? 않고. 기승전 독서인가요? 그런 생각을 독서가 법을 해보았습니다. 이긴다. 아, 이기다뇨. 같이 역시 살아간다. 작가님다운 얘기네요. 약간 생각을 해봅니다. 아, 저는 지금 되게 이 질문이 사실 어려운긴 한데요. 어렵긴 한데 갑자기 이제 질문을 들어서 미리 말을 맞춘 건 아니라서 되게 어렵긴 한데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인상 깊은 부분이 또이 부분도 인상 깊었어요. 이게 약간 아니 도박꾼인 분을 잡아오는데 이 얘기를 해요. 아니 내가 도박하는데 왜 내가 내 자유로 도박하는데 왜 너희들이 이걸 나라에서 막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거기서 다양한 법에 대한 뭐 이제 이론이 나오는데 거기서 얘기를 한게 법이 아니 이렇게 자기가 자기 자유를 막는 거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공동체 해악을 끼치는 거기 때문에 막는 것도 있다라는 이제 얘기를 해요. 어떤 주의인지 제가 정확히 생각은 안 나는데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저는 법이 있어야지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몽장님과 반대로 법이 없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없어져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공동체를 위한 최소한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네, 최소한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예, 필요한 거네. 네, 그게 없으면 제가 말한 그런 이 책에 나온 도박꾼처럼 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냥 마약 뭐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저 자신을 망칠 수도 있는 것이고, 제 주변 사람들이 망치는 것에도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가 안 된다는 생각을 해요. 없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법 없는 사회가 되면 좋겠지만, 개인의 자유가 범람하는 사회를 법이라는 거 말고 정말 독선하는 것으로 통제를 할수 있을지 맞습니다. 모르겠어서 저는 반대로 최소한 같이 살아가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금은 많은 이제 필요성에 의해서 존재하는 거고, 점점 계속 많은 법들이 뭐 입법도 되고, 사회 변화에 맞게 계속 생기는 것들이 이제 그 공동체 사회를 위해서 하는 면이 있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코너, 맞대맞 시간인데요. 같이 보면 좋을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먼저 해주세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전에 제가 문유석 판사님의 이제 판사 유감을 재밌게 읽었었는데, 제가 겹칠 것 같아서 먼저 하라고 그쵸? 말씀드렸습니다. 그 책을 읽고, 이제, 아, 판사들의 생각과 그런 생태계를 나름 이제 느꼈었는데, 확실히 여기서는 또, 비슷해 보이지만 검사님의 생각과 이제 그거를 알게 돼서 좋았고, 이걸 읽고 나서 아, 이 변호사의 생각도 좀 알고 싶다. 그래서 제가 달빛 변호사라는 김영훈 변호사님이 쓴 책까지 읽었어요. 그래서 나름 검사와 변호사를 다 그렇죠. 판사, 섭렵하셨네요. 검사, 변호사가 이 나름의 삼각형을 이루고 있는 나름 그 사법부의 중심인데, 그분의 생각을 같이 보면서 아, 우리 똑같은 재판에서 하는 그림에서 볼수 있는 분들인데 확실히 서 있는 각도, 입장에 따라서 다른 이야기들을 하는 거 보고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검사책 읽은 김에 판사책, 변호사책도 읽어보시면 같이 이렇게 굴러가는 느낌이 재밌을 것 같다고 해서 생각해서 추천을 우선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법에 대한 것, 약간의 이 검사가 되게 정의롭고 다 해결해주면 좋지만, 결국 변호사랑도 계속 부딪히고 결정은 판사가 해주고 이런 것에 약간 못마땅하신 분들은 좀 사이다가 될수 있는 웹툰 하나 추천드릴게요. 네. 비질란테라고 김규삼 작가가 이제 그리고 있는 건데, 웹툰 많이 보시네요? 웹툰 지금 문화 레스토랑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꾸준히 이제 접하고 있는데, 나도 안본 웹툰인데. 거기서 보면은 법으로 해결받지 못 하는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그거를 시원하게 주먹으로 해결하나요? 약간 배트맨 같은 거예요. 배트맨 같은 아. 느낌으로 이제 어둠의 정의를 실현해주는 이야기 나오는데, 많은 댓글 보면은 뭐 엄청 사람들이 되게 속시원하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렇게 대리 만족할 수 있는 웹툰까지 같이 추천을 드립니다. 네, 방금 전에 법이 없는 세상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비질란테를 사실 그거는 이상향이죠. 없었으면 하는 건데, 사실 말막 전혀 반성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을 때 대신 누가 처벌해주는 배트맨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잘 투영이 됐고, 저는 약간 먼 미래 장기적으로 법 없이도 그냥 대화와 토론으로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을 담은 겁니다. 그런 거죠? 그렇죠. 어렵죠. 제가 힘을 키워야 되나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 만화 꼭 보겠습니다. 보지 마세요. 그만 봐요. 책도 보고. 네, 그러면 저의 추천 작품은요. 먼저 제가 말한 이렇게 팡팡 터지는 드립력이 재밌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삼미 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 중에 또 하나인데요. 말장난 장난 네, 아니죠? 유쾌한 드립력을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뭐 두산 베어스의 막 두산 베어스가 이제 그 책에서는 야구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두산 베어스 팬들을 막 곰탱이에 비유해서 좀 유쾌하게 표현을 한다든가 약간 이어지는 라임 같은 말장난 등 그런 거를 좀 즐기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이 책을 보시면 같이 보시면 또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만화를 하나 또 생각을 했는데요. 웹툰은 아니고 만화예요. 굉장히 유명한 명작인데, 도박묵시록 카이지라는 만화입니다. 강력을 뿜뿜 뽐내십시오, 마법과. 사실 이 만화가 많이 상관없어 보이는데, 어떤 면에서 카이지가 도박했다가 김은검사한테 잡히는 스토리죠. 안 잡힙니다. 안 잡히고요. 카이지가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빚보증을 이렇게 빈둥거리면서 살아요. 백수 같은 그런 건데, 그래서 빈둥거리면서 살다가 빚보증을 잘못 해준 거야. 그래서 빚이 엄청 생겨요. 그래서 도박판에 들어가서 도박도 하고, 그 무슨 약간 채무 같은 게 지어서 빚쟁이? 빚쟁이가 돼서 나중에 막 무슨 되게 극심한 노동도 하고 막 이런 게 나와요. 막 그래서 도박하면서 겪는 막 인간 심리, 그리고 빚을 졌을 때막 인간 심리 이런 거 보면 되게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의 책이거든요. 그래서 갬블에 빠지는 이야기이면서 왜 그렇게 되면 안 되는지 이런 인간의 욕망에 대한 경고를 좀 제대로 보여준 이야기예요. 그 아주머니 생각난다. 그쵸? 그래서 마음보다 잡힌다. 저는 이게 작가가 제가 이 책에서 인상 깊은 부분이 욕망에 대한 경고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욕망에 대한 경고를 했다는 측면에서 이제 사기나 욕망에 대한 경고를 했다는 측면에서 이 만화책이 비슷하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약간 내가 위험하다 이런 분들은 이런 만화를 한번 보고 같이 정신을 차리는 측면에서 보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욕심에 대한 경고 그 면에서 네, 그런 면에서 약간 비슷한 측면이 있다고 이런 생각했습니다. 거 보면 도박이라도 하고 싶진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보면은 되게 이거 명작이고 인터넷에 짤로도 많이 돌아다녀요. 이거 되게 재밌는 만화인데 한 40권 정도 거의 나왔을 거예요. 한번, 네, 시간 되실 때 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레스토랑에 맞게 하나의 음식에 비유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부기님이 먼저. 네, 저는 샤오롱바오. 이게 좀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약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샤오롱바오랑 미더덕. 세트인가요? 다른 건데요. 샤오롱바오는 뭐냐면 만두예요. 만두인데 안에 국물이 들어있어요. 맞아요. 뜨거운 만두예요. 그래서 저는 왜 이걸 선택했냐면 뒤통수를 친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만두라서 보통 만두 그냥 입에 넣고 훅 먹잖아요. 그럼 맛있을 것 같은데 이건 그렇게 먹으면 안 되고 뜯어서 뜨거운 물 먹고서 먹어야 되는데 그냥 먹으면 뜨거워서 데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즉 반전이 있는 요리라는 거죠. 미더덕도 좀 그런 측면에서 그냥 먹고 딱 씹으면 뜨거운 물이 나와서 되게 데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사기꾼들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사기꾼들도 사실 겉으로 보기엔 되게 사기꾼들 같지 않고 되게 평범해 보여요. 평범해 보이고 친근해 보이고 오히려 더내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 같고 그런데 알고 보면 대일 수가 있거든요. 만만히 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사기의 특성이 이 책에서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반전에 대한 것 특성을 담았다고 해서 이런 반전 요리를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또한 제가 검사한테 느끼는 이미지가 되게 딱딱하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이책 제목도 검사 내전이라고 하니까 되게 처음에 딱딱할 줄 알았어요. 근데 먹어보면 드립력이 툭툭 뜨거운 물처럼 나오는 거예요. 툭툭 나와서 반전 매력이 있어서 저는 이런 반전 매력 있는 음식, 샤오롱바오나 미더덕을, 예, 그 요리를 약간 비유를 터지는 맛이 했습니다. 있어서. 네, 반전이죠, 반전. 알겠습니다. 반전과 톡톡 튀는 네. 그 느낌. 저 같은 경우는 이 B급 유머와 비급 되게 유머. 소소한 이야기들, 그리고 생활형 검사에 초점을 맞춰서 컵 닭강정에 비유를 하겠습니다. 컵 닭강정이요? 네, 닭강정 큰거 말고 컵. 꼭 아, 지나가다가 이제 정말 자기 그릇이랑 비슷한 비유를 생활형 B급. 그래서 가다가 이제 컵 하나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소소한 즐거움과 맛을 느낄 수 있는 컵 닭강정에 비유를 해서, 학생 때 많이 먹죠. 그죠, 예. 약간 이제 검사의 이야기나 이런 겉모습에 약간 겁먹고 쫄수 있지만, 그런 거에 대한 부담 없이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냥 이런 생활형 음식, 길거리 음식으로서 컵 닭강정을 비유해 보았습니다. 가볍게 먹을 수 있다. 그렇죠. 근데 또 안에 보면 맛은 있죠. 맛있죠, 닭강정. 오히려 예. 컵으로 먹는 게더 맛있을 수 있어요. 조금씩 이제 먹고
질리지 않게 다 먹을 수 있어서 더 깔끔하게 먹기도 좋은데, 그런 면에서 닭강정을 생각해 보았어. 네, 닭강정 네. 좋죠. 유지하는 것 이렇게, 같습니다. 우리 검사 내전, 김훈 검사님의 검사 내전을 다루어 봤습니다. 다음에 더 맛있는 작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